여기 보컬 두 명이야? 보컬 두 명이에요 이렇게. 보컬 두 명이고 여기도 보컬이 보컬 하나 둘 셋 네 명인데. 저분들이 진짜 진이 안 진에 따라서 잘하실 수 있어. 지우야. 내시 한번 갈. 내시 뭉칠 거. 야 씨 우리들 뭉치자. 그러니까 우리들 뭉쳐서 해보자. 악기들랑. 나랑 한성이 할 건데 스카우트 안 돼요? 스카우트 안 돼요?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뗄까? 아니 새 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도 같은 팀이에요? 그렇지. 아니. 두 개도. 베이스. 근데 쓰레 보컬 빠져서. 근데 그럼 악기는. 아 맞네. 아니 근데 저기가 깨져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어 그럼 마스이.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주선바. 아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쓰리 보컬이라 악기 혹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인스트루먼트 캔 유 아 기타 드럼 피아노 기타 조금 조금 너는 악기 할 수 있는 거 없지? 나 악기 없어. 아 아 진짜 머리 너무 아픈데? 아니 악기를 배우면 일단 뭐라도 일단 해야지 뭐 어떻게 같이 또 배워보면서 하는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그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운드가 잘 나온 것 같아서 프리 코러스에는 스냅이랑 스냅 기죽지 않은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어떤 곡을 하게 됐죠? 이번에 딱 10cm만이라는 곡을 하게 됐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저희가 개사를 해서 더 나아가 보자라는 얘기를 담으면 저희 이 세 명의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더 나아가 보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여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컬이 세 명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이나 퍼포먼스적인 게 많이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절제할 수 있으면서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뭘까 생각해봤을 때 러닝머신 위에서 제가 해보면 어떻겠냐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저희 상황이 지금 약간 절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나아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제자리에서 걸으면 어떨까 하는 과정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연을 같이 할까? 話し合いとかもすごい積極的にしてくれて前に立って走ってくれてるんですごい引っ張ってくれててすごいありがたいなというかすごいそうですね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す끝까지변하지않는태도를보여줬다는점에서는정말그누구도저희를이기지못할거라고생각하고그게정말밴드의정신이라고생각합니다미안한데이번엔우리가딱 10cm 만더앞서나갈게기다려괜찮네괜찮아괜찮아괜찮아훈훈하네그쵸